TV와 인터넷은 기본이고 SNS, 모바일 등 급변하는 소통 환경 속에 쏟아지는 콘텐츠로 다양한 정보를 흡수하는 시대. 전법 포교도 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해 조계종 교육원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열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에 박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문과 방송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 조계종 교육원이 콘텐츠 홍수 시대에 스님과 포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 미디어를 주제로 연수교육 통합법궤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디어 바로 알기를 주제로 강의한 정재민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 학원 교수는 딥페이크, 로봇 기자 등 미디어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현대인들이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항상 인간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기본적인 심리, 커퍼메이션 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블 안에서 자기랑 생각이 같으면 맞는 거고 자기랑 생각이 반대되는 건 이건 가짜야, 안 믿어 라고 되는 세상이 바로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기도 합니다. 정 교수는 스님들에게 우산이나 우비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비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다른 답을 찾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재민 교수는 대중이 어떤 미디어를 쓰고 있고 불신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포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어차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시는 거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서 더군다나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대중들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스님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불교의 전법과 수행에서 탈피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정재민 교수에게 이번 강의 우수 학생으로 꼽히기도 한 선희 스님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녀노소 불자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불교 박람회나 그런 연등 축제 이런 부분이 젊은 사람한테 많이 어필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미디어의 영향이거든요. 스님들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젊은 층뿐만 아니고 이 미디어의 발전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누구보다도 필요하니까 노년층의 불교 신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부터 두 차례 진행된 통합법궤 과정은 개인 간 네트워크, 미디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현대 사회에 맞는 승가상을 구현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박인주입니다.